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소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주립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또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대로 살았더니 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로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만은 9장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에 이제 말씀이지만은 그 전반부에 가서 보면은요, 이 사울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때리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때릴 뿐만이 아니라 가두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여러분들 7장 6장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이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끼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 120이라는 사람 볼 때는 잘한다 잘해 라고 했으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면서도요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그쪽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거든요. 흩어져가지고 그쪽에 가서 많은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뭐하러 가느냐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잡아서 때리려고 잡아서 가두려고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살기가 등등
죽이겠다. 이놈 새끼들 봐라. 다 잡아서 내가 죽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담에색 도상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요. 갑자기 사울에게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사기가 등등해갖고 이런 새끼들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탁 하는데요. 갑자기 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주로 어디서 받아봤냐면 군대에서 받아봤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종부에 있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전령증이 있어가지고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가 좀 자유롭게 움직였었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는 뭐,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이상해. 아니, 목사님이 시시 그대로 군대에서 그렇게 잠이 안 와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어? 넉마살 꼈냐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라고 하는 거에서 막 그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커피, 군인들 보초 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뭐 커피, 껌, 뭐 옛날에 파우더빵 있었잖아요. 예. 이런 빵들. 이거 그냥 득점해고요. 득점해고 근무소를 때 다 가면은요. 빠스락빠스락, 저 최전방 같은 빠스락빠스락 소리가 나면은 나이트 빛입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딱 봤는데요. 확 빛이면은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눈이 다 나가거든요. 빛이 얼마나 강한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암고를 탁 묻습니다. 1, 2, 3, 4! 그러면 5, 6, 8!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군이구나. 아, 딱 보니까는 오! 야, 우리 김종전 도사님이네. 예. 야, 또 커피하고 껌 가지고 빵 가져왔구나. 예. 그러면은 가서 이제 커피도 주고,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주면서. 아, 이 사람들은 2시간씩 근무를 쓰는데, 깊은 밤에 여러분들 2시간은 정말로 20시간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크게 나타나 커피 한 잔 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또 2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의 소비를 또 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막 붙지 않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빛 있잖아요. 확 비쳤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갑자기 빛이 확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빛을 딱 비쳤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시고 한다라든가 누구냐? 저라는 말로 그렇게 한다라든가 했을 것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아요. 누구냐? 그러는 거야. 누구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구겠어요? 누구요? 그러면 비친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말해야죠. 근데 말하는 거야.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확 빛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잠깐만 이 사울이요.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이게 우한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가는데 틀림없이 밑에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밑에 사람이 자기에게 빛을 비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자기보다 조금 높다 낮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주를 통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누가 사울이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 지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뭐 예수님을 만나버렸으니 더 이상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만나보는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사람들을 죽이려고 네가 가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된 것이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내가 세상에 갔던 것들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갔던 거야. 너 믿음 똑바로 해야 돼. 예수님의 거기서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었어.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던 사울이 귀녀석이라는 변화가 들어오죠. 그렇지만은 다메섹에서는 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우리를 잡으려고 온다. 우리를 잡아서 때리려고 온다.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온다.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안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울이 누구를 죽인 가락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인 가락이 있거든요. 스데반을 죽인 가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울은 죽인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죽는다고 하면은요. 아, 두려움증이 와요. 죽음, 두려움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7년을 대처하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그러고 감당하려고 하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예. 그런데 오는 거야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양극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보낸 사람들과의 관계. 현재 이 상황에서는요. 누구도 이제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지금 소문에 의하면 사울이 가다가 예수를 믿으러 딴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아, 이놈 새끼가 지금 보내놨는데 사귀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만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과연 사울이 그런 변화가 왔을까? 이럴 때 참 좋은 사람이 여기 하나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면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해서 사울의 변호인 역할을 바로 이 바나바가 하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가 바나바가 이렇게 이런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부에 가서 하나님 나타나 얘기할 수 있고 죄가 사람 나타날 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라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때 사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인에 든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더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결국은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꿔가지고 바울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14권을 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잡히게 되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진행하여 교회가 붕이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만 딱 던지고 싶은 것은 뭐냐라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과 같은 사울은 분명히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의 평성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었어요.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확고부동한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사울이 결국은 사울의 일심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을 죄한 그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느냐라면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 여러분들 장장사 누비아다든가 이런 사람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인 사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되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지금 땅끝. 바로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보면은 뭐 안이 가는 곳이 없고 요즘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해서 예수님을 잘못 믿습니다. 너무 편하다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경통 선교사님 예수 믿는 사람 목 베어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실질적으로요 그런 현장에서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요 이 복음 전도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중국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전으로 가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든가 그 외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주순영 그 선교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세우지만 일꾼을 세우는 목적도 그러고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출세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안 돼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뜻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오늘 우리 뜻대로 태어난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고 보면은 깊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딱 들어가서 보면 아 그러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이 땅에 무엇으로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냈구나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석가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방에 그냥 돌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아까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 목사고 사모고 또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청지기 해를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집사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받았어요. 저도 선한 목사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선한 목자 선한 우리 집사님 선한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바로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선한 청지기라고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참 기독교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체험 없이 목적 없이 다른 뜻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만큼은 정말 한번 바르게 믿어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전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한 청지기의 패를 이거 돈 많이 들여서 드린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 이거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패 줄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무슨 뭐 장로 입직이나 하고 뭐 몇 사람 이렇게 하는 데는 폐 만들어서 드릴 수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폐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50개가 넘는 폐를 만들어야 돼요. 거의 한 60개 가까이 폐를 만들어서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자.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면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이 더하시. 그러나 더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네, 다른 우리 재직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임명을 하고 패를 드리게 되는데. 뭐 폐 가지고 가서 뭐 자랑하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폐를 탁 넣을 때마다 그래 나는 선한 청지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 되도록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선한 청지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쓰셔요. 그런 선한 청지기인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도 쓰셨습니다. 바나바도 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쓸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